저는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같이 가! 저도 일행이야, 일행! 일행! 야, 재영이 형 안 챙겼어. 야, 미안할 뻔했어. 갈게. 어떤 아저씨가 내 목적을 뒤로 땡겨가지고. 재영이 형은 텐보다 뒤에 있었어. 다 해보자, 얘들아! 다 해보자! 괜찮아. 형 나도 괜찮아요. 간만에 뒷목 잡혔어. 나 형이 잡은 줄 알았거든 처음에. 뭐? 아 여기 뒷목을 형이 잡은 줄 알았는데. 내가 잡았잖아. 아 형이 잡았어? 아 왜냐면은 나 자꾸 나를 떼어놔서 프렌드. 이래. 아 형이야? 어떻게 아부임이 좋더라고. 이것 봐요 짱 귀엽죠. 13월째 웰컴 투 베트남에 야 우리 베트남은 너무 고맙다 진짜. 아까 그 장면은 그 엄마가 안 봤으면 좋겠다. 야 진짜 감사하다 진짜 고맙다. 예. 고생했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호텔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. 야 지금 나가는 바로 만나는 게 아니지? 아, 그렇지. 사부님은 안 계시겠지? 뭐야? 웰컴 집사부 뭐야? 어? 뭐야? 웰컴 집사부. 야, 저 참 뭐야? 와, 국기가 저렇게 딱 붙어 있네. 진짜오. 진짜. 네, 저희 집사부. 예? 집사부. 집사부. 어땠으래? 집사부. 이렇게. 아, 여기 타면 이제 저희 사모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건가요? We going 집사부? 야, 이거 뭐 야, 이거 이제, 이거 이제 나라차 아니야? 나라차 아니야? 그 박혀 있으면 이거 나라 거 아니야, 진짜? 그 가버먼트? 가버먼트? 나라차야? 이야. 야, 뭐야? 와. 신기하다, 이 차. 대박이다. 와. Hello. Nice to meet you. 진짜요? 진짜요?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찾아뵙게 되는 분의 기사분이신 건가? 아까 슬쩍 들어보니까 기사님이신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나라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. 차랑 이렇게. 기사님까지. 우리가 이 사부님 덕에 이런 나라차도 다 타보는 거네. 베트남 나라차. 우리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를 좀 잠깐만. 전혀 모르지 않아요? 전혀 모르지. Excuse me? Excuse me? Where are we going? Where? Where? The American Vietnam. 뭐 남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? 얼마나 가는 거야? 그러게. 진짜 얼마나? 얼마나? 타임? 얼마나 가요? 시간? 시간? 타임? 타임! 세영이 형 조만간 기사님한테 목덜미 한번 잡히겠는데 내려다가 어?
여기 같은데요? 우와, 여기 뭐야? 뭐야? 축구 옆에. 어, 뭐야 여기? 여기 앞에 뭐야? 야, 이거 물이 온다고 괜히 일부러 유지해놓으신 거 아니야? 야,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닌가 봐. 야,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닌가 봐. 지금 이거는 그 국기 마크 달려 있어서 그냥 통과된 거고. 진짜? 도착? 여기. 일단 내려볼까요? 잠깐만. 잠깐만. 우와, 뭐야? 오호. 아까 들어올 때 축구협회 건물이라고 써 있었다고요? 축구협회라고 써 있었어요? 영어로? 어. 아, 그러면 거의 그분이 확실한데, 이건? 그러니까. 와. 지금 입구에서부터 보니까 이거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고 철창 막 쳐 있고 여기 우리 태릉 선수촌 같은 거 같아. 그러니까 여기 여기 지금 축구장이 있어. 와, 신기하다. 또 이런 데로 와보네 또. 태릉 선수촌 지금. 아, 잠깐만. 맞네, 맞네. 우와. 베트남 국가 축구대표팀. 아~ 선수분들. 와, 진짜 영웅이네, 영웅. 와. 봤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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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안녕하세요. 승리해라. 베트남의 국민 오빠로 떠오른 박 감독. 아시아 축구 대회에서 사상 첫 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진짜 지금 뭐 베트남에서는 지금 사실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. 웬만한 할리우드 스타는 뭐 솔직히 비교도 안 될 정도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? 어느 정도인가요, 감독님? 아니, 그 정도는 아니고. 한국에서 내 사람보다는 내가 여기서는 좀 인기가 높겠지.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이 엄청나게 지금 베트남 이곳 저곳을 다 코리아를 외친다니까. 맞잖아요, 감독님. 박항상 박화해주요 박사랑해요 파이팅. 아니 지금 아까 뭐 얘기 들으니까 그 이틀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신다면서요? 감사드리죠. 감사합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 진짜로. 예, 나중에 또 간담회 드립니다. 예, 나는 23세 팀하고 성인 대표팀 두 개로 겸직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, 아 국가대표팀도 다 하냐?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성인 국가대표팀이 예. 27일날 원정 경기가 있어서. 이제 자꾸 시합 이야기 하면 긴장되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시합 이야기는 하지 마라. 시합 이야기 하게 마라. 되면 내가 좀 또 편하게 좀 해줘봐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사부님께서 사실 전혀 긴장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사부님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보통 감독님이 이제 선수 대화들이 편하게 이제 하시면 저희가 또 알아서 뭐 체력도 여기가 나쁘지 않거든요, 체력이. 아니, 무슨 소리야. 그래도 채영이가 체력이 좀 강하다고? 아, 약해요. 정말 약해요. 어, 내가 우리 저 피지컬 코치 체력 담당 우리 한국 코치겠어요?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. 저는 정말 아주 좋습니다. 체력 약해요. 아주 좋습니다.
깡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게 딱 외모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축구를 잘할 것 같냐. 이제 좀 선수로서 피지컬은 가장. 축구를 잘한다는 거는 이야기를 좀 옛날에 한번 그 언론을 통해 들었고. 근데 태영이는 그리 잘하는 것지는 않고. 여기는 또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니까 공축할 기회가 될 수가 없어. 공축할 기회가 될 수가 없어. 서울대도 알고 있어요? 나는 뭐 특히 나 이승기 씨 팬인데 옛날부터 팬인데.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혜택은 없어. 똑같아.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혜택은 없어. 똑같아. 그러면 안 돼. 저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니, 저는 그래서 87번 받고 왔거든요, 사부님. 나대지 마라. 아무리 나한테 어필해봐야 같이 선수라고 보면 똑같은 조건이야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럼요. 그런 거 안 돼. 아, 일단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. 아, 집이요? 집으로. 어, 예. 우와. 가드분들. 여기가 훈련장이 세 면이 있고 인조잔디 하나 있는데 예. 우리 대표팀이 오면 전용구장이 대표팀 전용구장이 저쪽에 예. 스탠드 있는 저기 이쪽 보조 그럼 보조. 이거는 아예 어린 애들이 쓰는 거고. 그리고 이제 나 앉아 있어 내 옆에. 예, 감사합니다. 줄게. 야, 박항서 감독님이 우리를 위해서 커피를 타주신단다. 아유. 야. 와, 이 훈장은 진짜 멋있다. 나 앉아 있어 내 집. 아, 이건 나라에서 주신 훈장인 것 같아요. 그 뭐야? 훈장이랑 훈장. 아, 훈장. 그 손대지 마, 손대지 마. 아, 그 손대지 마, 손대지 마. 그 손대지 마, 손대지 마. 그 손대지 마, 손대지 마. 그 내가 최고 아끼는 거야. 어, 진짜. 오, 진짜. 오, 야. 그 손해줘? 예. 이게 네. 뭐예요? 이거는 100% 나라에서 준 건데. 아니 감독님 그 뒤에 아까 승기가 야. 만지려다가 못 만지겠던 저 훈장은 저건 뭔 거예요? 이거는?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이번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그 노동 훈장 상급 훈장이야. 아. 노동 훈장 상급. 그래서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가. 상급이 더 최고 훈장이라는 거야. 최고 훈장이 상급이에요? 예. 와. 여기서 받은 거는 좀 의미가 있잖아. 그렇죠. 아유, 그렇죠. 그럼요. 아니,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임팩트가 2002년 한국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님을 받아들였던 임팩트보다 더 강하다라고 지금 들었거든요. 딱 하나의 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차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이제 환영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. 근데 약간 공포라는 게 엄습해 왔어. 이제 앞으로 아, 공포가 왔다고요? 아니 공포라는 게 엄습해 오더라고. 부담감이지 그게. 어떻게 국민들의 기대 수치는 기대가 높고. 높아졌어요. 아. 그다음에 내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. 공식적으로 언제까지? 저 현실적인 언제까지? 언제까지? 내년 말까지인데. 내년 말까지. 야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? 이 팀을 어떻게 국민들의 기대 수치에 높여야 되지?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오더라고. 그래서 진짜 즐기시지 못하셨겠네요. 이 막 엄청난 반응들을. 그 카프레이드 영상을 봤는데 엄청 즐기셨어요. 아주 거의 뭐 그래. 클럽. 그게 어쩔 수 없어. 그 순간은 그러고. 제일 파티를 좀. 때까지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서 선수들이 연장기를 세 번 치렀거든. 잘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게 뭔가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. 아,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 사부님께서 그 모모하지 마라라는 명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부님의 한 말씀이 정확히 포기하지 마라. 고개 숙이지 마라.
고개 숙이지 마라. 고개 숙이지 마라. 1월 1일 날 상해로 들어갔거든. 그때 상해가 굉장히 추웠어. 근데 우리 여기가 좀 추위에 익숙치 않거든, 선수들이. 예. 그래서 보니까 선수가 23명이거든. 네. 눈을 본 선수가 2명밖에 없어. 평생 눈을, 살면서. 그러니까, 평생 살면서. 그러니까 눈에서 뛴 선수가 아니라 아니, 눈을 본 눈을 선수가. 본 선수가. 아, 그게 나머지 21명은 처음이야. 와. 근데 거의 폭 눈이 본 정도가 아니라 아니, 그냥 막 폭설이었잖아요, 폭설. 폭설. 그냥 프리킥을 찼는데 눈을 퍼서 공을 놓던데? 연장전까지 가서 한 119분은 정말 잘했어. 예. 그래, 맞아요, 맞아요. 눈 잘했는데 뭐 한 30초 일본 남겨놓고 우리가 네. 이제 실점해서 이제 섰는데 이제 너무 허탈하더라고. 선수들도 뭐 우리는 정말 잘했는데 다 하긴 했는데 이제 결승전까지 갔는데 그게 그 우리 라카로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전부 다 애들이 애들 탈락한 것 같아. 충분히 잘했는데 나는 고개 숙이고 있는 그런 게 너무 보기 싫더라고 내가. 나는 감독 입장에서 보여주기가 싫어서 애들한테 이제 고개 숙이지 마라. 왜?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. 해고 뭐 또 우리가 또 준우승을 했으니까 너네들은 그 정도의 어떤 당당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된다. 진짜 너무 울컥했겠다, 선수 입장에서. 근데 되게 선수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, 그 느낌이. 그리고 고개 숙이지 마라는 사실은 마음을 약간 위로해주는 그치.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어떤 한 팀이지만 가족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, 그 고개 숙이지 마라라는. 그 선수들이 이제 가끔은 나한테 아빠 그러기도 해. 아빠가 베트남어로. 파파라고 하지, 아빠한테. 그리고 내가 너 다 아들이다.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장난치고 그런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차피 1박 2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. 나는 똑같아, 냈다. 네. 네. 나는 우리 팀이 뭐 있을 때는 내라는 말은 잘 안 써.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이야, 우리. 우리. 그 내라는 생각보다는 예. 우리가 우승이 돼야 된다는 아, 생각이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. 어차피 되면 인기에 상관없어. 예. 신장에 상관없어. 네네네. 똑같은 조건 하에 네. 가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규칙은 더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다. 그 규칙만 지키면 뭐 아무 문제 없어. 코칭 스텝과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? 뭐 몇 가지가 시간 음수, 훈련 시간, 식사 시간 선수 관리 규정 이거 찍지 마 기밀이구나 이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. 근데 이제 그 핸드폰 쓰지 마라. 왜 핸드폰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 개인적으로 써도 되는데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을 내가 절대로 못 쓰게 한다. 우리 스텝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고 들어와.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얼굴만 보고 들어오잖아. 그러면 이제 서로 친해지고 또 팀 선수끼리 이렇게 말 올렸는데 그래서 내가 가끔은 식사할 때 이렇게 주부분 대부분 다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다 보거든. 보면서 얘가 밥을 제대로 먹는지 아니면 또 문제점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주로 많이 관찰하는 편이야. 뭐 얘 얼굴 표정을 봐도 대강 알 수 있잖아 우리가. 예.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. 요새는 진짜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. 막 이거 있으면 말을 못 해요. 솔직히 형 데이 형만 보고 데이 형 많이 하잖아 핸드폰. 나 많이 너 많이 하잖아. 이거 난 핸드폰 거의 안 하지 핸드폰. 뭘 거의 안 했는데 맨날 거의 안 하지. 맨날 너 이승기 검색하잖아. 나가 몇 번 봤는데 내가 너를. 사부님 제 검색도 안 되나요? 검색 안 되고. 안 되지. 안 되지. 아, 식사 시간에는 안 돼. 네, 알겠습니다.
만약에 그 규칙을 이행을 못할 시, 어길 시에 받는 저희가 뭐 벌칙 같은 게 있을까요? 벌칙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있을까요? 어떤 게 좋겠노? 두렛나루 땡기기. 그건 엉덩이 엄청 세게 때리기 어때요? 딱밤? 딱밤? 뒷덜미 때리기. 뒷덜미 여기. 뒷덜미 때리기. 여기 여기 때리기. 여기. 사실 이거보다 안 아파. 이거보다 안 아파. 기분은 나빠. 기분만 나빠. 기분만 좀 나빠. 여기 여기 때리는 거. 아이 때리는 건 안 될 거 같고. 아이 때리는 건 안 될 거 같고. 하지 마 하지 마. 그러고. 있으면서 이게 안 돼 하지마 하지마. 저도 지금 하면서 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스타일 안 때리는 건 안 되고 네. 그릴 때마다 네. 방구비 5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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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버리지. 버리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는 머리 아니야. 그러니까 머리는 그 생각 이상의 거 가야 버리지. 생각 이상의 거 가야 버리지. 그냥 뭐 아무 정작 저 이게 정 이게 자세가 중요하다고. 한번 해봐. 쉽게 진짜 힘든데. 자, 얘 또 시작했다. 이거 아니 이거 중요해.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엉덩이 이렇게 쳐져서 이렇게 하는 거 안 돼. 요거 안 되죠. 요거 안 돼. 당연히 안 되지. 엉덩이를 딱 들고. 그렇지. 정확하게 하나. 그렇지. 이게 정상이야. 와, 50개 진짜 힘든데. 그렇지. 헐. 그렇지. 헐. 상류이 한번 해봐. 이게 기다. 됐어. 승기 한번 해보고. 어 정자세. 됐어. 오케이 오케이. 어 체력. 체력은 잠깐만. 아니 그만 정상적으로 해봐. 정상적으로. 힙 좀 더 내려. 오케이. 이렇게 하고? 그렇지. 오. 아니야. 힙 좀 더 내려. 오케이. 고개 숙이고. 고개 숙이고. 오케이. 아니야. 좀 더 해봐. 계속. 힙 올리고. 계속. 아직 안 됐어. 더 해봐. 아니, 안 됐어. 더 해봐. 똑같이 돼야지 안 된다. 내가 볼 때 처음부터 다들 괜찮았어. 내가 웬만하면 지적하려고 했는데 괜찮더라고. 내가 베트남이랑 안 맞나 봐. 고개 숙이지 마라. 꽤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요. 고개 숙이지 마라.